자, 이제 그레마타파2 아직 한동안 좀할 건데요. 3학년 대비 그레마타파2에도 3학년 내용 거의 다 나와요. 그리고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 문법의 거의 어려운 부분은 거의 다 지금까지 문법을 잘 이해했다면 문장의 형식 뭐 이런 거 그쵸? 5-1인지 뭐 5-2인지 뭐 이런 거잘 했다면 앞으로 남은 문법은 거의 그동안 배웠던 문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남아있는 거뭐 화법, 가정법 뭐좀뭐 메인되는 것도 몇 가지만 얘기하면 화법, 가정법 그다음에 뭐뭐 강조 뭐짭뭐 도치 뭐 이런 거 짜질구레한 거좀 남았습니다. 그중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거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가정법 파트에서는 물론 뭐 문법적인 규칙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모국어 능력, 우리말로 어떤 내용들을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이런 능력도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휘의 비중이라든지 독해의 비중 단어를 이제 많이 아셔야 되고요. 중등부하고 고등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거는 아씨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거 제일 먼저 느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단어가 어려워지니까 독해도 어려워집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뭐한 가지 예만 들면 mean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중등부 수업할 때 얘가 뭐 형용사로서 무슨 뜻이고 동사로서 무슨 뜻이다 뭐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가 명사로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means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명사로서 명사일 때 mean으로 써도 되고요. mean으로 써도 되고 means로 써도 되고 명사로서 뜻은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단 방법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means로 쓰여도 얘는 means로 쓰였을 때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수단들 방법들 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근데 민수로 쓰였을 때 얘는 좀 골치 아픈 게 얘를 단수 취급해도 상관없고 복수 취급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 고등학교 되면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어휘 같은 것들 어려워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접속사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2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는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얘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무래도 틀림없이 뭐 선생님이 0단계라고 하죠. 0단계. 해석이 기반이 되는 거. 뭐 우리말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에는 이거 들어가면 좋겠다. I was sleeping. 난 자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 여기 생김새, 여기 생김새. I had 서로 잘 맞아 들어가죠. 이런 걸 보고 접속사 문법의 시작과 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법이 있다 했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시제일치죠. 뭐 나는 자는 중이었다가 보이고 I had a strange dream. 나는 이상한 꿈을 꿨었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while 정도면 좋겠죠. 자, 접속사 파트에서 while의 특징에 대해서 뭐 일단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란 의미일 땐 선생님이 이 의미를 그림으로서 많이 설명드렸는데요.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일 때는 어떤 느낌의 말과 이런 느낌의 말과 이런 느낌의 말이 접속되어 있다. 누가 다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아, 세 가지 방법 아, 여러분들 네 가지구요 중에서 하나는 접속사 들어가면 주어 동사 두번 나오죠. 두번 나오는데 하나는 요런 느낌이라 했고 하나는 요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기준 시점이면 현재 진행형 단순 현재 뭐 현재가 여기 있다면 과거 진행형 단순 과거 그럼 시제에 대해서 조금 뭐몇 가지 좀 알려드리면 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시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뭐야? 아, 그래서 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단순 시제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시제도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료 시제도 뭐 완료 시제에서 조금 이제 경계가 뭐 흐릿해지는데 뭐둘 또는 셋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단순 시제에는 뭐가 있냐?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언어 속에 자신의 언어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생각한다 했고, 이 단순 시제 세계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겠죠. 그 다음에 진행형 시제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느리겠죠. 이런 느낌. 그래서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 진행형, 이렇게 세 가지는 아니겠죠. 미래 진행형은 생김새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will be doing, be going to be doing 이런 형태로 생겼겠죠. 뭐뭐,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많이 쓰인, 뭐 여러분들 많이 만나본 시제는 아니지만 미래 진행형이라는 시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 시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현재 완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맛을 보여드렸던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완료. 헤드 플러스 PP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완료 진행이라는 시제도 있어요. 완료 진행. 완료 진행 요거 이제 여러분들 3학년 때 다룰 시제인데요. 뭐 미리 살짝 맛을 보여드리면 완료 진행형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그러면 요런 느낌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언제의 일과 언제의 일과 언제의 일 그리고 언제의 일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그 중간 과정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동작, 이 모든 내용을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물론 과거 완료 진행형도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이 있고요.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완료 진행형이라고 불리는, 뭐 이건 여러분도 배운 게 아니니까. 헤드 PP 두잉. 헤드 PP 두잉. 그렇죠. 거기 조금만 더 하지. PP 자리에 빈이 오겠죠. 현재 완료 진행형 생김새는 have나 또는 has. 다음에 PP형이 와야지 완료 시제를 완성시키는데, 진행형 시제는 be 플러스 ing죠. 그럼 be 동사의 PP형인 been이 옵니다. have been, 하고 그 다음에 doing. 또는 has been do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뭐 간단한 예문, 현재 완료 진행형의 간단한 예문. The children have been playing soccer for 뭐 30 minutes. 자, 이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뭐냐?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30분 전에 뭐 했어요? 축구하기 시작했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25분 전에는? 축구하고 있었죠? 네. 10분 전에? 축구하고 있었죠? 지금? 축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동작? 축구.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표현이, 아이들이 30분 동안 축구를 한다는 표현을 have been doing으로 표현하니까 30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축구를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 3학년 때 현재 완료 진행형도 다루게 될 건데 그때 선생님이 입이 좀 바쁠 거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런 완료 진행형이라고 불리는 시제도 있는데, 이 얘기 잠깐 왜 했냐면 why를 설명하다 이리 왔는데요. while은 그림이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이 같이 사용되는 무슨 뜻일 때,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일 때, 뭐뭐하는 동안이 이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진행형 시제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뭐하는 동안, 뭐뭐했다라는 시제는 단순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용된 게 과거 진행형하고 단순 과거 시제가 한 문장으로 섞여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while의 동안이란 뜻도 있지만, 너는 배웠죠 교과서에서 무슨 뜻도 있다. Why? 니네 교과서에 나왔잖아. 그렇죠. 어 그래, 그러니까 얘기해줘야지. 다른 아이들한테 야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것도 나왔어. 니들 몰랐지. 뭐 동안. 아, 지랄하고 있죠. 그랬지? 아 반면에. 반면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접속 부사로 사용될 때 반면에 라는 뜻이고요. 뭐 어떤 상황에 쓸지는 뜻을 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성모는 잘생겼다. 반면에 민준이는 이하생략.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걸 서로 비교할 때 사용되는 접속 부사의 뜻도 있으니까 요거 뭐 고등학교 때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니네 교과서 나왔잖아 이 똥개야. 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 뭔 얘기하는 게 틀림없는데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다. 뭐뭐뭐뭐 Mr. Robot was very old. He had to keep he had to keep working. 오케이. 그래서 요 요런 거 보면 뭐 할 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요렇게 요 녀석이 W 같은지 L 같은지 아니면 E 같은지 T 같은지 얘기하겠죠.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다? 그렇죠. The가 좋겠죠. Though Mr. Robot was very old, he had to keep working. 자, he had to keep working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 지금까지 건진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 그런 뜻 또. 아주 볼드한, 대담한 해석이네요. 자, 일단 had to 언제 뭐 표현할 때 쓰는 거야? had to 언제 뭐 할 때 쓰는 거야? 과거 의무죠. 아, 과거 진행형입니까? had to do 뭐에 무슨 형태가 없어서 이렇게 쓰죠. 뭐에 무슨 형태가 없어서 포스트 과거형 없죠. 그 다음에 keep doing도 보이네요. keep doing의 뜻은 일을 하는 것을 그렇죠. 계속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he had to keep working은 해석은 그는 일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했었다. 그는 계속 일해야 했었다 이 뜻이겠죠. 네. 됐습니까? 네. keep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그래서 to work는 목적어 자리로 올 수 없다. 됐습니까? 그는 일하는 것을 계속해야만 했었다. 그러니까 여긴 너가 맞겠죠. The Mr. Robot was very old. 비록 로버트 씨가 매우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일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 봐야 될 건 이 녀석, 이 녀석의 생김새나 이 녀석의 생김새 이런 것들 보고 뭐라 그런다? 접속사니까 시제의 일치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가 되면 뭐도 되고 뭐 쉽죠? although도 될 거고 또 even though 도 될 거고 뭐 even if도 돼 if 써 even if even if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과서도 있던데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even if는 가정법 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거에 요거 녀석들 접속사 일단 뭐 문법적인 얘기 좀 합시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애들을 보고 뭐의 접속사라 그랬죠? 그렇죠. 양보의 접속사라 그랬죠. 그리고 얘들을 안 쓰고 싶으면 이 자리에 but이 오면 되겠다. 됐습니까? Mr. Robot was very old, but he had to keep working. 둘 다 쓰는 건 안 된다 했죠. 마치 because 쓰고 so 쓰면 안 되듯이 although 쓰고 but도 쓰는 건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 풀어왔습니까? 네. 풀어왔어요?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오케이. 접속사 파트에서 이제 어법상 어색한 거 참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학년이 높아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그게 없어진다 그랬어. 문법 시험에서 고등학교 문법 시험에서 뭐가 없어진다 그랬죠? 범위. 그렇죠. 잘 기억하고 이제 범위가 없어진다 했어요. 이번 단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단원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뭐 1단원은 현재 완료, 2단원은 관계사니까 이번 뭐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이번 중간고사의 문법 문제는 뭐 현재 완료 시제랑 관계사 위주로 출제될 거야 이런 거 없어 이제. 그게 왜 없어진다고 했냐면 중학교 때 문법을 다 끝냈다고 과정 교육 과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때는 그냥 뭐 아무 때서나 문제 문법 그러니까 챕터별로 여기 이번에 가정법이니까 가정법 열심히 하자 이런 게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문법을 어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섞여 있더라도 그러니까 뭐 문제가 문법 문제인데
뭐 대명사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뭐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런 게 섞여서 문제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 섞여 있는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방 접종도 좀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It is certain that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건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certain 바꿔 쓸 수 있는 어휘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대화 파트라면 뭐 표현하기라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라 그러고 that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을 보고 진주어라 하겠죠. 그 말은 이 that이 뭐 하는 that이다. 그렇죠. 겉 만드는 대시라고 우리가 별명 붙여줬고요. 완벽한 문장이란 말도 꼭 넣어줘야 되겠죠.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하나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완벽한 문장이죠. 그 말은 독립만세 할 수 있다.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만 가지고도 어떤 의미 전달에 충분하다. Jacob은 그의 새로운 직장을 즐기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 됐죠. 는 것이 어떻다? 제이콥이 새 직장을 아주 즐겁게 즐기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certai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였더라? Sure. Sure.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대화 파트라면 이게 뭐 표현하기 때문에? 확신. 확신 표현이기 때문에 자, 이게 어느 문법으로 넘어가냐? 조동사 문법으로 넘어가겠죠? 똑같은 표현 It is certain that Jacob is enjoying his new job 하고 똑같은 표현은 뭐다? 제이콥 must be enjoying his new job 하고 같은 표현이죠. 네. 그쵸? 제이콥은 그의 새로운 직장을 즐겨야만 한다 라는 뜻이죠? 즐기고 있음이 확실하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의 must가 있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ust로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거 겉 만드는 대시니까 생략 가능하죠? 아니요. 왜 안 되는데? 주어니까. 그렇죠. 지금 주어기 때문에 목적어일 때만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던가? 내가 다는 못 봤는데 뭐 생략할 수 있는 대과 생략할 수 없는 대 뭐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 나왔을 걸 아마 지금쯤이면 계속해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확실해? 니네 교과서는? 니네 시험은? 생략할 수 있는 대고 생략할.. 니네 교과? 니네.. 있었어요. 있었어? 네. 확실해? 네. 맞췄어? Must be. 맞췄어? Okay. 맞췄어. The pyramids were built. Although the kings of Egypt wanted to leave after they died. 이거 although가 이상하네요. 그쵸? 여기에는 뭐가 적합하겠다? Because가 적합하겠죠.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 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ere the pyramids built?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피라미드 왜 건설됐니? Because the kings of Egypt wanted. 이집트의 왕들이 뭐 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이죠. 뭘 원했어요? 그들이 사후에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원했기 때문이죠. 영생을 to live after they died. 그들이 영생 죽은 이후에도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가 건설되었다.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팩트는 아니고 고고학자들의 뭐예요? Guess죠.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 몰라요. 정확한 건. 오케이. 뭐 because 되면 여기에 뭐 얘도 되겠죠. 모두 되고 모두 as since 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애들 뭐 여기에 were built 뭐 문법적으로 시제는 뭐고 태는 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were built하고 died가 서로 잘 맞아 들어가고 있죠. 이런 걸 이 문법을 시제, 보고는 시제일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 녀석을 보고는 수동태라고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랍니다. Turn off the TV or the baby will wake up. OK,
오케이. 이걸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더라? 명령문 or 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or는 해석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아, 그렇지 않으면. 안으면. 여기에 명령문 and는 and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그러면 하기로 했죠. 됐습니까? 문법은 5번 문제 문법은 명령문 and 명령문 or고요. 그리고 명령문 and 명령문 or는 무슨 문으로 바꿔 쓸 수 있다? if 그렇죠. 조건문이라고 부르죠. 문법적으로 if가 들어가 있는 표현. 뭐뭐라면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칸수로 봤어는 여기에 if네요. If you don't turn off the TV겠네요. If you don't turn off the TV, the baby will wake up. TV 꺼라. 그러지 않으면 아기가 깨어날 것이다. 만약 네가 TV를 꺼지야. If you don't turn off the TV라면 the baby will wake up. 같은 표현이죠. 만약에 여기에 아무 칸이 없고 여기에 칸 제일 앞에 한 칸만 있다면 당연히 unless you turn off the TV가 되겠죠. 그런 문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 아닌데 두 문장 한 문장이 아닌데 뭐 한 문장인데 뭐야. 한 문장을 다른 표현 하라네요. 오케이. 너무 뻔한데요.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not only your body but also your mind. 둘 중에 어느 거 세게 읽으라 그랬더라? Your mind. 그렇죠. Not only your body but also your mind. 이렇게 해서 가라 했죠. 그쵸? 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뭐뿐만 아니라 너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정신에도 일 없다. 오케이.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s well as 그렇죠. B as well as A니까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your mind as well as for your body 프로는 생략할 수 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 박스 안에 있는 문장에서 관로하라면 어디에다가 관로할 수 있습니까? 다 하는 말은 이 말이죠. 생략할 수도 있는 건 뭐였더라? 그렇죠. 오.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도 되지만 Not only A but B도 된다. 이게 없다고 해서 다른 건 줄 아는 친구도 있다 했습니다. 다른 거 아니야. Not only A but also B나 Not only A but B나 똑같은 표현이다.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얘를 좀 더 강조해서 초록색 형광펜 부분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표현이라고 했고요. 시험 문제 병렬 구조라고 해서 많이 나와요. 특히 이 B as well as A 이 부분이 무슨어 부분에 있을 때 주의해라. 이 부분이 주어 있을 때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친절합니다 라는 표현을 she as well as I is kind. 주의사항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이딴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she as well as I is kind.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친절해. 얘한테 주어 자리에 사용됐을 때 그래서 내가 얘를 세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어젯밤 잠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뭐랑 뭐를 연결해놨냐 하면 원인과 결과죠. 내가 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 과의 제목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접속사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my headache가 있나? I had로 표현할 줄 알았는데 I had가 아니고 my headache로 해놨군요. 오케이. 그래서 my headache was so bad that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오케이.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so that만 집중하면 안 돼요. so that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틀리고요. 또 하나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얘하고 얘가 서로 잘 맞아 들어가는가. 됐습니까? so that 구문에서 이제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that은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그래서 반갑죠? 나와라. 이제 왜 얘를 불러내는지 나 알죠? 네.
왜? My headache was so bad that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하고 같은 표현은 my headache was too bad. Too sleep well last night. 하면 틀렸죠 지금. For me. 그렇죠. 됐습니까? My head 한번 읽어볼까요? My headache was too bad for me to sleep well last night. 됐습니까? 자 여기 접속사가 사용됐습니다. 접속사가 사용됐는데 여기에 주어는 my headache이죠. 여기에 주어는 I죠.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얘를 의미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으로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I had로 표현됐다면 I had such a bad headache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소델 부문에서 또 뭐 옛날에 중학교 구미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뭐 이거 My headache was so bad that I couldn't sleep last night 하고 같은 표현을 I had such a bad자 우리 소댓 구문 할 때 소댓 구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소댓 구문하고 뭐하고 똑같다? such that 구문하고도 똑같다 그랬어. 됐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왜 so를 못 썼느냐. so는 얘가 so가 하는 역할은 bed를 꾸며주는데 bed를 꾸며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뭐가 없어야지만 꾸며줄 수 있다?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어. 우리가 뭐랑 뭐랑 셋이서 비교했죠. bed이랑 so랑 such랑 그러니까 so는 명사가 없을 때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고요 such는 정반대로 명사가 있을 때만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예. 그래서 뭐 추운 날이다 라는 표현을 it is very cold 해도 되고 it is a very cold day 해도 되는데 얘를 쓰고 싶을 때 뭐밖에 안 된다? it is so cold 오. 얘를 쓸 때는 it is such a cold day 밖에 안 된다 그랬어. 전부 다 날 춥다고 얘기하는 건데 so하고 such를 쓸 때 주의사항이 있고 so that 구문이나 such that 구문이나 똑같다.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냐 I had a so bad headache 막 잘 읽힙니다. I had a so bad headache that I couldn't sleep well. 틀렸어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출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됐습니까? 선생님 저희 아직 고3, 중3도 안 됐는데요. 중3이면 이제 고1도 슬슬 준비해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방접종 해보니까 예방접종을 최소한 12번은 맞춰야지 효과가 있더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막 준비를 하라고. 야, 아우 너무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아직 이제 기간이 남았잖아. 1년 정도.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볼만한 거 있나? 볼만한 게 없네요. 뭐 because 쓴 게 하나 보이는데 5번 같은 경우 because 굳이 쓰고 싶다면 because 자리는 여기가 아니죠. 그렇죠? because를 굳이 쓰고 싶으면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쉼표 해야 되겠죠. because my headache was bad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9번 두 문장 뜻이 같도록 해줘요. 뭐 너무 뻔하네요.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뭐 돼지 삼형제인가봐요. A storm will blow it down. 만약 네가 튼튼한 집을 짓지 않는다면 언제 짓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또는 미래죠. 네. 현재 또는 미래에 짓지 않는다면 강한 태풍이 그것을 언제 날려버릴 것이다? 미래에 날려버릴 것이다. 선생님 이 얘기 하는 이유는 이 부분 If you don't build a strong house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조건의 부사절이라 부르고 조건의 부사절과 시간의 부사절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중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법. 그래서 언제 있을 일일지라도 미래의 어떤 일도 무슨 시제로 현재로 표현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죠. 현재로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답은 unless you build a strong house겠죠. Unless you build a strong house, a storm will blow it down. 뭐 blow down 무슨 동사겠죠. 그러니까 이시 여기 있겠죠. 자, 계속해서 같은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만들어. It's not her native language, but Anne speaks English fluently. Fluently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쉽게. 쉽게. 오, easily. 좋아요. 저러한 추측이 중요하단 말이죠. 쉽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장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여기에 it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에는 굳이 English 쓸 필요가 없네. 여기에는 굳이 English 쓸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는 it이 아니고 뭐가 옳겠어요? English가 맞겠고 이 자리에는 it이 맞겠죠. English is not her native language. 그리고 여기에 her도 마음에 안 드네. 여기에는 뭐겠어?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but she speaks it fluently.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영어는 N의 뭐가 아니다? 모국어가 아니다. 그렇죠. 영어는 N의 모국어 아니야.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but 그러나 Anne speaks English fluently. 그래서 fluently의 뜻은 뭐겠다? 잘. 네. 네, 잘 이란 뜻이죠. But Anne speaks English fluently. 그러나 Anne은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 자, 그럼 이제 뭐 위아래 문장 비교해보면 뭐가 사라지는 게 제일 먼저 눈에 띈다? 무엇이 사라진 게 눈에 띄죠? 답은 뭐 though겠죠. Though English is not Anne's native language, she speaks English fluently. 됐습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봤던 though하고 but하고 because하고 so하고 물론 사용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통하는 면이 있듯이 though하고 but하고 사용하는 위치는 다르지만 통하는 면이 있다. 됐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text me I will call you later. 나한테 뭐해라? 문자 보내라. 내가 너에게 나중에 전화할 것이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push the blue button. The door will open. 그래서 파란색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쉼표가 있네요. 그리고 딕딕딕딕딕. 그쵸? 네. 지금 선생님이 어디에 주목한 거죠? 아. 아, 그거요. 명령문. 명령문이라는 점에 주목한 거죠. 됐습니까? End네요. Text me and I will call later. 나한테 문자 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중에 전화할 거다. Push the blue button. 파란색 버튼을 눌러라. And the door will open.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Tell your parents the truth. 너의 부모님에게 진실을 말씀드려라. 그러면이 좋겠뇨. And they will understand. 그러면 너의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다. Go straight forward. 오케이. 어디로 어찌 가랍니까? 어디로? 앞쪽으로 직진해라. 앞으로 쭉 가세요. And you will get there.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기 계속 도착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Wear your coat or you will catch a cold. 코트를 착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감기 걸릴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11, 12.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 They were late. 그들이 언제 모였답니까? 과거에 지각했답니다. There was a traffic jam. Traffic jam이 뭐예요? 교통 증약. 그 교통 막힘. 정체. 정체. 네, 교통 정체. 그럼 여기는 because죠? as. 됐습니까? As. 여기에 because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각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 정체. Because there was a traffic jam. 그렇죠. as도 되고 since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3 years have passed.
누가다? 3년이 지나버렸다. Since he went back to his country. 그가 뭐한 이후로? 그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이후로. 답은 since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이 필요하냐? 일단 이 자리에 틀림없이 because 자리인데 because가 as, since와 바꿔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ince의 뜻이 because하고 똑같은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무슨 뜻도 있다?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뜻도 있다라는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 because지 감고 탁 이거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여기 쳐다보지 않으면 틀리겠죠. 3년이 지나버렸다 그가. 오케이. 그러면 뭐 요거 have past 나왔으니까 뭐 내중 뭔지 얘기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네요. have past 내중에 뭐예요? have past요? 내중에 뭐예요? 그렇죠, 맞죠. 계속적용법이죠. 아, 맞습니까? 왜요? 왜 계속적입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이 보입니까? 아,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렇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그의 나라로 되돌아간 이후로 지금까지. How long? 근데 의문 만들면 해석은 좀 이상하긴 하다.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이 3년이 지났니 뭐 이상한. 하여튼 어쨌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넷중 계속적 용법이긴 하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couldn't watch 뭐에 생김새 주의해 주시고요. They couldn't watch the musical because the tickets were sold out. 그들은 뮤지컬을 볼 수가 없었다. 표가 다 팔려버렸기 때문에. Because 되면 as도 되고 since도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There was no one because I entered the noon. 이것도 되지 않나? 네, 해석하자면 내가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다 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럼 아무데나 다 들어가면 경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날 피할 수도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 누구다? 영어쌤인 거죠. 들어가면 다 아 저 새끼 왔다 이러면서. 그래서 there was no one because I entered the house. 내가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다. 아, as 아니야? as. as다. as 뭐뭐 할 때도 있잖아.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집에 거기 아무도 없었다. 아, 에즈죠.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렇죠. 타노스다? 문제 잘못됐네. 그렇죠. 이거는 한번 이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선생님 제가 좀 발냄새가 좀 심한데요. 제가 이런 경험 많이 했어요. 말하면. 그렇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이 문장의 산 증인입니다, 선생님. There was no one because I entered the house. 제 얘기라니까요, 이게. 아, 따지면 호기면 되겠죠. 됐습니까? Because 된다. 뭐, 선생님 할 수 없죠. 그럼 뭐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 신발 한번 벗으면 되죠. 그렇죠? 신발 한번 벗으면 이제 교무실 텅 비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 선생님이 아, 좀 있다가 이제 야 빨리 막 비비봉지 막 던져주죠. 빨리 발을 감싸 막 그러면서. 그쵸? 그래서 이제 조용히 들어오셔서 아 맞다 해줄게. 됐습니까? 오케이. 소모 얘기잖아 이거. 예. 나는 중국과 일본과 중국 둘 다 가봤다. 어디 한 군데 가봤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뭐 둘 다 가봤다는 건가요? 둘 다. 오케이. 그렇죠. 나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가봤다. 뭐 이런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럼 I have been to both Japan and China. 네. 됐습니까?
그건 나는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가봤어 하고 싶어. 뒤에 세게 읽는 걸로 할래? 아니면은 앞에 세게 읽는 거 할래? 앞에 세게 읽는 걸로 할래? 그러면 앞에 세게 읽는 버전. 일본에 세게 읽는 버전이야. 이게 동그라미 했잖아. 아 지금 나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가봤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I have been to. I've been to. Japan. Japan. As 뭐였지? 까먹었어 Japan. 아, I have been to not only Japan but also China. 누가 그렇게 해 그래? 아, 예수님이요. 제대로 좀 해봐. 아, I have not only Japan but also China. 아, 저 알아요. 중국이 강조되는 거예요. 예. I have been to China as well as 재팬. 아 누굴 세게 읽은 거야 지금? 중국이요. 근데 왜 재팬 이래? 알지. 예 알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요거 하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넷중 뭐야? 경험. 경험적 욕법이죠. 됐습니까? 네. 다음, 눈이 너무 심하게 와서 우리는 외출할 수 없었다. 딱 봐도 뭐랑 뭐를 연결해놨어? Morning. It snowed so heavily. 그래서 그래서 that we couldn't go out.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참하게 잘 생겼다. 뭐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t snowed so heavily that we couldn't go out.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있겠지? 예. 그쵸? 그래서 같은 표현 it's, 뭐가 있다? It snowed too heavily for us to go out. It snowed too heavily for us to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건 이제 껌 씹듯이 해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껌 사주세요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요. 다음 우리말을 영작한 것 중 잘못된 것은 칼질하랍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배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문법적으로 애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요? 조건절. 조건절이죠. 이 부분이 주절이 되는 거고요. 조건, 그러니까 여기 주절이라고 쓰려고 그러면 조건의 종속절이라 하고 부사절이다 라고 얘기를 원래는 다 써야 되는데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If you don't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 맞나요? If you don't study harder, you won't understand what you learn 하고 여기에 우리말 써있는 거하고 같은 뜻인가요? 다른 사람들 의견이 없나요? 아니요. 다른 뜻인가요? 아니요. 같은 뜻입니다. 너는 더 빨리 걷지 않아서 버스를 놓쳤다. 이번엔 뭐랑 뭐가 연결? 머리인가? 결과죠. Unless you walk faster, you will miss the bus. 틀렸죠 이게. 네. 오케이. 이거는 우리말 해석을 쓰라면 네가 더 빨리 만약 걷지 않는다면 버스를 놓칠 것이다. 이거는 여기 벌써 생김새가 과거죠. Because you didn't walk faster, you missed the bus.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될 거고요. 방안이 더워서 토니는 재킷을 벗었다. 그래서 또 원인과 결과. It was very hot in the room, so Tony took off his jack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as하고 took off하고 말이 되도록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보면 선생님이 늘 체크하는 게 있고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 됐습니까? 그걸 여러분들도 하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쵸? 맞죠? 좀 이따가 여기에 very를 so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 해주세요. 뭔 얘기하는지 알죠?
나는 이 도시로 영화원 이외로 영화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영화 본 적이 없다. I haven't watched a movie since I came to this city.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요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생겨야만 하겠죠. 됐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이따가. 그는 매우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했다. 요런 표현 하는 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에 무슨 절을 쓰면 돼? 양보에 접속사. 그 양보에 접속사 쓰고 양보에 부사절 표현하면 되죠. 맞아요. Even though he worked very hard, he was always poor. 같은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부터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리를 쏘로 바꿔서 읽어주세요. 아니, 너무, 읽어주세요. It was so hot in the room that Tony took off his jacket. 맞아요. 아니요, 잘못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친 방법 모른다. 근데 이거 솔로 못 쓰지 않아요? 쓸 수 있어요. 솔로 못 쓴다. 어, 솔로 못. 어. 딴 걸로 해야 돼요. 뭐야? 아, it was such hot in the room that Tony took off his jacket. 맞아, hot in the room. Tony took off. 저도 의견하는데 딱 그 잠깐. 어. 딴 거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It was too hot in the room for him to 이렇게? 뭐라는 게 이거 맞아요? 또? 좀 생각하고 있고 도원이는 뭐, 다 생각해봤어? 되는 거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요. 네. 이거 줘. 네. 그 인더 룸이 명사인 줄 알았어.
그런 줄 알았어. 인을 못 봤어요. 봤는데 전체선지 못 봤어. 그래요? 네.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이거 이게 뭔 소리 하는 줄 알아? 방 안이 너무 더웠다. 누구로서는 토니로서 토니에게는 뭐 하기에 재킷을 벗기에는 재킷을 벗었다 못 벗었다 벗었다 못 벗었다는 얘기죠. 뒤에 또? 게 생각이 안 되는 걸로 하려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걸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꼭 하고 싶어? 아니요. 이러면 되겠네. 진짜 반인가 보다. It was hot enough. 어? 방 안이 충분히 더웠다. 누구로서 뭐 하게? 토니로서 to take off his jacket 하기에. 네?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좀 하지 말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을 때 뭘 쓴다라는 걸 좀 익히시라고요. 반인가 보다 생각을 해놨는데. 예. 그 투도 될 것 같아서. 예, 뭐 한번 뭐, 투 테이크 오피스 재킷 한다 못 한다 해서 투 투용법을 쓰면 투 테이크 오피스 재킷을 안 하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n't watched the movie since I came to this city. 이건 내중 뭔지 해주기로 했죠. 오케이. 네. 그래서 내중 뭐 경험이요. 경험적용법이죠. 오케이. 계속. 경험적, 그러니까 칼로 두부 썰듯이 안 된다 그랬어요. 경험적이기도 계속. 하지만 모두 보인다. 계속. 그렇죠. 계속적인 것도 묘이죠. 네. 됐습니까? 경험적이고 계속적이다. 네. 오케이. 미추신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Even though the service was slow, the food was great. 오케이. 그래서 뭐지만 서비스는 느렸지만 음식은 훌륭했다. 요녀석 생김새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뜻,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해라. 판사들의 결정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지켜져야만 했었다. The judge's decisions had to be a secret until the trial was over. 그래서 judge의 뜻이 뭐겠어요? 재판관, 판사란 뜻이겠죠. 그 다음에 트라이얼이 뭐겠어요? 재판이겠죠. 이게 무슨 뜻도 있어요? 아, 트라이. 트라이의 명사형이죠. 앞으로 많이 만날 단어겠죠. The judge's decisions had to be a secret until the trial was over.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wh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Until when did they have to be a secret? 그것들은 언제까지 비밀이 되어야만 했었나요? Until when did they have to be a secret?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계속해서 뭔가 어색한 게 있대요. I will leave for Busan.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해석 주의하라는 건 잘 아시죠? 오케이. 틀린 데는 없어 보이고요. 오케이. 여기에 will arrive 이따구로 돼 있으면 틀렸겠죠. 그 문법 맞죠? 네. 됐습니까? 잭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부산 어쩌고저쩌고 I will tell you my secret. If we meet again, 만약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말해줄 것이다.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 써야 된다는 건 잘했는데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 써야 되는 걸 어기고 있고요. If I remember correctly, he is a doctor. 그래서 correctly의 뜻이 뭐겠어요? 꿀들 드셨나? If I remember correctly. Correctly를 모른다고? Correct 몰라? Correct? Correct 알죠? Correct도 이렇게 안 돼. Collect 그거 아니었지? 아 뭐였지? 약간 돈 같은 거 같아. 아 수집하다! 옛다 수집하다. 아 Collect 크레딧 아닌데? 코덱트 정확하게
임파트입니다. 만약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의사야. 됐어? Correct 정확한. Correct 같은 말도 했고 반대말도 다 니들 학교 수험 시험 대비하면서 다 했다. 양쪽 학교 다. 응? correct 형용사 정확하, correctly 정확하게 부사. 내가 만약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의사야.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에 조건의 부사들 해서 현재 시제 잘 사용했고요. When she saw me, I was swimming in the pool. 그녀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에 이렇게 밑줄 친 이유는 시제 일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선생님 여기에 이거 써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런 놈들도 있죠. 그쵸?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죠.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난 분명히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표현일지라도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고 설명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기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때려 넣어놓는 놈들이 있냐. 여기 무조건 현재 시제 써야 된다고 머릿속에 때려 넣어놓는 놈들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오케이. 과거에 봤을 때 과거에 수염 중이었다. Your mom will get angry with you if you fail the exam. 너의 어머니께서 무슨 시제에 너한테 화낼 거래요? 미래 시제에 화를 낼 거래죠. If you fail the exam. 만약 네가 무슨 시제에 시험을 망친다면? 미래 시제에 시험을 망치게 된다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건절에서 현재 시제로 미래일 표현 잘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8번 문제는 고난도라고 써놨는데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표현한다 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내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 것은 I don't have any time today. 나 오늘 저녁 시간이 없어. I don't have any plan either. 여기 either의 뜻이 뭐죠? 선택하다. 선택은 choose, 아, collect either A 아닌가? Either B. 이더리인가? 나는 아무 개없어요. 어? 그거 아니에요? 2랑 비슷한데 맞는 게. 오오 맞아 맞아. 좀 더 얘기해봐. 역시, 그래서 막 또한 근데 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는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내가 설명할 때 기억해내셨네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라는 뜻으로써 우리말 해석 뭐하고 똑같다? 2하고 똑같다 그랬죠. 근데 2는 부정문에서 쓸 수 없다 그랬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2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either 써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설명했었어요 이거.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시간도 없고 뭐 또한 없다. 계획 또한 없다. 오케이. 그래서 I have neither time nor plan to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not either 라고도 설명했었어요. 이때 not either 또한 아니다 라는 표현은 not either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된다 했죠? not either 라는 두 단어를 한 단어로 바꾸면 neither 가 된다 했죠. neither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얘도 배가 안 고프면 I'm not hungry either. 나 배 안 고파. 나도 배 안 고파. 근데 얘를 뭐 이렇게 표현해 준다. 뭐라고 해야 된다? Me neither. 나도 배 안 고파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either, me neither. OK.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신 부분의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I think that you can be my good friend. 나는 생각,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의견 말하기고 뭐 문법적으로 겁 만드는 데시고 목적어라서 생략됐죠. 오케이. 그러면 겁 만드는 데 전부 다 겁 만드는 데시라면 주어인지 보어인지 목적어인지까지도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It's certain that she will keep the promise. 어떻다? 확실하다. 그녀가 약속을 지킬 것이라 그것 것이고 주어고 생략 불가능하죠. 이런 정보들을 적어 놓는 게 시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겠죠. This is the only present that I got from my mom. 오케이.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 관계사죠. 이것이 뭐다? 유일한 선물이다.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 엄마. 내가 엄마한테서 받았던. 맞습니까? 오케이. 좀비니까 때려잡으시고요. 그 말은 얘가 지금 무슨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위치 된다 안 된다? 얘 쳐다봤죠? 안 되죠. that과 생략이죠. 여러분은 관계대명사 할 때 관계대명사 that을 선호하는 98%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니 100%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니 that을 쓰면 안 되는 경우니 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the only, the very, the first, something, 뭐 any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일 때 that을 선호한다. 98% that을 쓰니 뭐니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다. 됐습니까? 벌써 2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나머지 애들도 안 보고 지나가면 되나요? He thinks that keeping pets teaches us responsibility. 그래서 responsibility가 뭘 것 같아요? 레스폰시빌리티 추측. It thinks that keeping pets teaches us responsibility. 동물 보호 병원. 동물 뭐? 아닌가? 아니 상관없다니까. 아, 동물 병원. 동물 병원. 그러면 keeping pets teaches us 동물 병원? 유익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벌써 요렇게 생긴 걸 봤을 때 품사는 추측이 돼야 되는데요, 최소한. 아, 형용사인 것 같습니다. 형용사인 것 같다. 부사 같은. 부사인 것 같다. 부사 L-Y 아니야? 당연히 명사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재주로 형용사고. 아, 형용사? 형용사? 형용 이게 무슨 재주로 형용사고 무슨 재주로 부사입니까? 애가 생긴 게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힌트는 드렸어요. 명사라는 거. 그럼 무슨 뜻일까? He thinks that keeping pets teaches us responsibility. 근데 지금 keeping pets teaches us. 그 생각한다. 애완동물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responsibility를 가르쳐준다고. 도움을 가르쳐준다. 아니요. 행복함. 행복함을 가르쳐준다. happiness를 가르쳐준다. 의사소통. 의사소통, communication ability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얘는 뜻이 추측도 안 해. 그는 애완동물 기르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4번 My wish is that I will win first prize in the cooking contest. 나의 소망은 내가 요리 대회에서 1등상 받는 것이다. 것은 맞죠? 근데 뭐예요? 목이 아니고 것인데 그
보어? 네, 보어죠. 그래서 생, 불. 생략 불가하죠. 네. It is true that border collies are the smartest dogs. 뭐다? 사실은 아니죠. 진실이죠. 진실이다. 보더 콜리가 가장 똑똑한 개라. 것이죠. 그 뭐예요? 주어요. 주어죠. 그래서 생 불이죠. 생략 불가. 어쨌든 것인데 관계사 하나 있네요. 됐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점점 총 몇 가지 대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8가지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이죠. 그쵸?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남아있는 건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정도 남아있고 동격의 that은 뭐 동격의 that이랑 it, that, 강조구문의 that 정도 남았어요. 오케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서 고쳐라. Unless I will find my car. 만약 내가 내 차를 찾지 못한다면, 언제 못 찾는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I have to walk home. 나는 집까지 걸어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Unless I find my car. 이렇게 돼야 돼. 조건의 부사절인데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죠. 아시죠? 네. 학교 시험 문제 나와도 바로 찾을 수 있죠? 네. 생략 가능한 것은 People believe that They can catch a mouse with some cheese. 사람들이 믿는다. 사람들이 뭘 잡을 수 있다? 생쥐를 잡을 수 있다. 뭐를 사용해서? 치즈를 사용해서. 치즈로. 생쥐를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다 뻥입니다. 것이고 목이니까 생가죠. 됐습니까? 그 다음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뭐 해도 밑줄 끈 게 전부 다 접속사네요. Until, although, if, while, though니까. 그러면 이건 어법상 어색하다기보다는 내용상 어색한 걸 고르라는 문제죠. He didn't sleep until he finished the walk. 그는 무슨 시제 과거에 앉았답니다. 그가 언제 뭐 할 때까지 그 일을 과거에 마무리할 때까지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앉았어요. 자연스럽고요. 내용상 Although she was tired, she kept working. 오케이. 동그라미 X 동그라미죠. 비록 그녀는 피곤했지만 그녀는 일하는 것을 계속했다. She was tired, but she kept working의 의미죠. 양보의 부사절 잘 썼고요. If it's fine tomorrow, I'm gonna picnic. 그래서 언제 무슨 시제 날씨가 어떻다면 미래 시제인 내일 날씨가 좋다면 나는 소풍 갈 것이다. 버르장머리 있죠. 버르장머리 없습니까? 버르장머리 있죠. 이렇게 됐으니까 응? 버르장머리 없어? 보르장머리 없이 위를 썼어? 안 썼는데. 그러니까 보르장머리 있어 없어? 보르장머리 있죠. 뭐래 쟤는 자꾸. 보르장머리 있는 문장이죠. 아 그쵸 있죠 보르장머리. 한글이 잘 안 돼요? 커뮤니케이션 안 됐어요. 생각 틀렸다고 생각했나 봐. 보르장머리 없어? 아 그러니까 맞지. 그러니까. 보르장머리 있잖아 그래. 아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 나 때문이군요. The boy fell asleep under the tree. 그 남자아이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나무 밑에서 잠들었다. While she was looking for him. 그녀가 그를 찾는 동안. 그래서 여기에 생김새, 여기 생김새 아무 문제 없고 while 쓴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Put the vacuum cleaner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Though you use it이 아니고 뭐가 좋겠다? After you use it이죠. 그래서 put the vacuum cleaner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뭐의 뭐에 무엇을 뭐 하랍니까? 두랍니다. 뭐를? 관광 오셨슈? 진공청소기죠.
vacuum cleaner를 진공청소기를 둬라 어디다 뭐의 뭐에다가 구석탱이 구석탱이라고 하면 그런가요? 거실의 구석텅이에다가 네가 그것을 사용한 이후에 사용 후에는 저 거실 구석에다가 둬라 뭐예요? 응? 응? 내가 시험 칩니까? Either you or Emma is a liar. 해석 좀 심심하신 것 같은데 도원이 해석. 너뿐만 아니라 Emma도 거짓말쟁이. 오케이 그러면 그건 요거 안만 길어봤자 그럼 뭐가 된다? 너뿐만 아니라 에마도 거짓말장이다. 아, 제가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관광. 어디 뭐 관광 출장 갔다 왔어요? 어? 안드로메다로 출장 갔습니까? 오케이, 어. 너 또는 에마가 거짓말쟁이다. 너 또는 에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either A or B는 누구한테 동사를 맞춰준다? 에마. B한테 맞춰준다. 에마는 C니까 여기 is가 온 거 아무 이상 없죠. 만약에 either Emma or you라면 are a liar라고 해야 된다는 설명이에요. 뜻은 똑같습니다. 에마와 너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다. Either Emma or you are a liar. Either you or Emma is a liar.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either A or B에서 B에게 동사의 형태를 맞춰주는 것 문법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거고요. Betty, as well as I, goes to see him often. 틀렸죠.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베리도 그를 자주 보러 간다. 그래서 A as well as B에서는 얘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she죠. she 뒤에 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씩 더 써야 되겠죠. 여러분들 초딩 때부터 들었던 얘기 맞습니까? Okay, both living, both loving and being loved are not easy. 계속. 헐 해석. But loving and being loved are not easy. 해석. 그렇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둘 다 쉽지 않다. Both A and B 안만 길어봤자 they 취급해서 are 온 것이 맞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둘 다 쉽지 않다. Both loving and being loved are not easy. 오케이. 이 정도는 해석하셔야 되겠죠. 이게 뭐 3학년 교재입니까? 이거 몇 학년 교재예요? 2학년. 2학년 교재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 뭐 correctly 모르고 아직 앉아있고 Both loving and being loved are not easy를 해석 못하시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 둘 다 쉽지 않다. Both A and B는 they 취급한다는 건 문제 됐고요. Neither English nor math is my favorite subject. 해석? 자, 영어와 수학 둘 다 나의 최애 과목이 아니다. 그렇죠. 둘 다 X. Neither A nor B는 둘 다 X죠. 영어와 수학 둘 다 나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야. Either A nor B는 누구한테 맞춰준다? B에게 맞춰주면 되겠다. Right. Hey, not only we, but also our child. Our child가 고추 달렸다면 고추 달렸다면 He, 안 달렸다면 She니까 됐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B에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도 디즈니랜드 가는 것을 원한다. 우리도 가고 싶은데 우리 애가 원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4번 문제 난이도 높여서 앞으로 많이 출제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죠?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오케이. 계속해서 25번 뭐인가? 맞죠? 네, 25번 맞는다. People left the building because of the fire.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해버렸다? 건물을 떠났다. 화재 때문에. 아 참, 아까 전에 해석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해석을 좀 이따 해야 돼 놓고. We'll leave for Busan.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우리는 부산으로 떠날 것이다. 제기 도착했을 때. 알고 있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틀렸고요. I will show Todd this photo when he comes back. 오케이, 여기 참 버르장머리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난 Todd에게 이 사진을 보여줄 것이다. 그가 돌아올 때. 오케이, 언제, 그러니까 참,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이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라고 때려 놓는 애들 있냐. When 보이면 will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또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머리에 속에 때려 놓은 애들은 이 문장이 틀렸다고 얘기하겠죠. 이 문장 맞았어? 틀렸어? I don't know when she will come back.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왜? 저거 왜는 의문 아 그 순서가 윈시 아니고 그 시빌이 뭐였지? 아 그 의문문이었어요. 간접 의문문. 아 딱 오래 걸린다. 이 문장은 뭐더하기 한 거야? 합쳐놓은 거죠. 난 모른다. 그냥 언제 돌아올 건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at don't you know? 그러니까 무슨 절이야 이거? 명사절이죠. 우리가 when이 뭐 버르장머리가 있고 없고는 앞에 붙는 말이 있죠. 뭐에 무슨 절일 때? 시간의 부사절일 때에 대한 얘기죠. 그럼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거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건데? 시간의 부사절. 해석을 하면 되죠. 해석을 하면 된다. 뭐 할 때인지. 할 때인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거다. When will you show Todd this photo? 뭐에 대한 대답이 시간의 부사절이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시간의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종류가 많다고 했죠. 뭐뭐 할 때? When, as, 뭐뭐 하는 동안? While as, 뭐뭐 한 이후로? 뭐뭐, 아니 그건 지금, 그것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뭐뭐 한 후에? After,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할 때까지? Until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Right now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접속사 하고 있다.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시간의 접속사를 이끄는 접속사들 시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건 여러분 좀 덜 틀려. 왜냐? 기껏해야 if하고 unless 정도만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건 접속사의 종류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어려워하는데요. 그리고 뭐 if라고 해서 무조건 뭐 will 넣으면 안 된다고 아니라 했어. if의 뜻이 뭐뭐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니까 그때는 무슨 절이야?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일 땐 무슨 절이겠어? 명사절이겠지. 것이잖아. 그리고 그때 또 무슨 의문문?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일 땐 무슨 의문문?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녀는 파티에 올 것이니? 둘이 합치면 Can you tell me she if she will come to the party? 너는 말해줄 수 있는 그녀가 그 파티에 올지 않을지. 올 수 있을지 않을지. 올 수 있을지 않을지. 뭐 그건 뭐 숫자를 넣건 아니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우 이씨 어유 버르장머리 없다. 어우 선생님 좀 배운 사람입니다. 내가 딱 보면 빡 때리겠지. 내가 if 뒤에 will 넣지 말라고 언제 가르쳤냐고 새끼야. 응?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응? 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명사절이고요. 미래 시제 쓸 일 있으면 쓴다고 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if you read good books 만약 네가 양서를 읽는다면 양서 그래도 되죠 이제 양서라고 해도 되죠 양서요? 어 양서 어, 만약 네가 양서를 읽는다면 you will become wiser 너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양서라고 해도 알아듣죠 양서라고 해요 어, 좋을 양자에 책 썼자 어 무식한 것들 마음의 양식 이런 거 양보할 때 그 양보. 아휴, 얘가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겠나? 하하, 그 보면 왜 그 연예인들 나왔고 뭐 사자성어 뭐 앞 글자 두 개 알려주면 나머지 뒤에 민. 팔방민. 아니네. 민. 민. 좀 쉬운 걸로 해볼까? 산전. 수전. 어우 씨, 잘하네. 쉽네. 쉽지. 그렇죠. 민. 민. 민 신화. 뭐지? 민이 뭐야? 민 박명 몰라? 네. 제 동생이 알려줬었는데. 네. 사자성어 잘해서 쓸데없잖아요. 쓸데가 없다고? 네. 그래요? 국어 선생님은 필요하실 텐데. 국어 쌤 할 거 아니잖아. 아. 나중에니까 그거 국어 선생님 할 거 아니면 사자성어 따위는 필요가 없다. 야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지장 있는 거. 야 나중에 너 잘해줘 인터뷰할 때 그런 거 쓸지도 모르잖아. 어 그렇지. 사는데 뭐야 사는데 지장 없지. 그렇죠. 미분적분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 그렇지. 네. 고등학교 가서 미분적분 안 해도 되겠지. 약간 그런 거는 줄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줄 세우려고 그런 거다. 어렵게 내가 지금. 난 줄 안 설 거다. 그러면 딱히 공부 필요 없죠. 그렇죠. 난 줄 안 설 거니까. 그러면 안 돼. 돈을 못 벌게. Okay, though she can't drive, she has bought a new car. 비록 그녀는 운전을 못 하지만 그녀는 뭐 해버렸다? 새 차를 구입해 버렸다. She can't drive, but she has bought a new car. 얼마든지 되고요. 내 쪽 뭔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어느 쪽 냄새가 나는지. Unless the animals can find something to eat, they will die. 만약 못 찾는다면 동물들이 먹을 뭔가를 찾지 못한다면 그들은 뭐 해버릴 것이다? 죽어버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쪽 냄새 나니? Though she can drive, she has bought a new car. 똥태 냄새가 난다. 그쵸. 그거는 뻔하게 그냥 보이는 거고 내중 뭐냐고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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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인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요. 아 결과. 그쵸. 다 다. So. So. I have. So she has. New car.
So she has a new car. 됐습니까? 어디서 아이가 나오니? 시험 끝나서 그런 건가? 네. 뭐 운동장 한 열 바퀴 뛰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래? 뭐 증명해 아니라는 걸. 네. 아니면 뛰고 올 거니까. 진짜로? 예. 원어민까지 뛰고. 예, 가깝잖아요. 좀 저 민준이 벌써 준비하고 왔잖아. 제가 딱 있고. 우와. 너도 준비했네. 어? 셋 다 준비했는데요. 나만 준비한 거. Who was with you? Boy, I called you. 그래서 여기 when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Who was with you when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너 누구랑 같이 있었어? As도 되죠. 그럼 as, since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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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아 소리 있어 퓨 So my TV was broken, so the repairman was with me. 내 TV 고장났어 그래서 수리공이 나와 함께 있었어 But he said That he couldn't fix it. That 앞머리네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that의 쓰임이 나오는 that과 다른 것은 I believe that you didn't tell a lie. 나는 언제 믿는다? 현재 믿는다. 네가 언제 나한테 거짓말 안 했다고? 네가 나한테 과거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현재 믿는다. 말 돼? 네. 그래서 거신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속사고요. 무슨 절? 네. 무슨 절? 명사절이죠. 그리고 뭐 목이니까 생가죠. 뭐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Seaweed is food that comes from the sea. Okay, 그래서 얘는 1번이랑 같은 대시야, 다른 대시야? 뭐한 대신데? 그렇죠. 그래서 뭐는 뭐다? 해초는 뭐다? 음식이다. Seaweed is food. 음식은 음식이 없던 바다에서 됐습니까? 바다에서 음식인데요? 바다에서 오는. 아, 그렇지. 바다에서. 마탱이가 어디 빠진 것 같은데 아니 나서 빠졌잖아 어디가 오케이 얘는 관계사 주격 그래서 이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건 뭐 위치 가능하죠 생략은 될 리가 없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형태 food 안 만들어봤자 is이고 fact니까 does 들어간 형태 잘 썼고요 One reason is that people keep polluting water. 그래서 얘는 1번하고 같아요? 2번하고 같아요? 1번. 1번. 그래서 해석하면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한대요. 계속한다는 것이래요.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계속한다. 뭘 계속한대요? polluting water 하는 것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polluting water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쓰는 거. polluting 뭐예요? 쓰다. polluting을 몰라? 섭취하다. 섭취하다. 끌어올리다. pollution. 폴루션도 몰라? 네. 와 진짜로? 에어폴루션? 응?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에어폴트? 에어. 워터폴루션, 에어폴루션, 소일폴루션. 뭐 기름통 그런 건가? 아. 그럼 폴루트 뭐겠어? 오염시키다. 한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물을 계속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겉 만드는 대식이어서 1번하고 같고요. 접속사 대식이고요. 다만 사용하는 용도로서는 보어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생략은 불가능하다. 4번. Henry said that he was doing very well in college. 해리가 언제 말했다? 과거에 말했다. 그가 언제 잘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에 잘하고 있는 중이었다. Where? 어디에서? 와, 칼리지도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거야? 환장하겠네. 대학교에서 헨리는 그가 대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케이. 것이고요, 목이고요, 생가죠.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오케이. 그래서 뭐다? 필수적이다. 그가 directions를 follow 해야만 한다라. 는 것은 것이고요, 주어고요, 생불이죠. 필수적이다. 그러면 directions의 뜻은 뭘까요? 다이렉트. 필수적이다. 그가 directions를 follow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directions 뭐예요? 그가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It is necessary that he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Okay, direction도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고요. Directions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면 지시사항이란 뜻입니다.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죠, direction은? 방향이란 뜻인데 복수형으로 쓰이면 지시사항들도 되고요 방향들도 됩니다. 디렉션일 때는 지시사항이 아니야.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될 단어야. 아까 민처럼. 예. 네가 민 얘기 들었어? 늦게 와서 못 들었잖아. 민? 무조건 얘야. 아 맞다. 자, 소수형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랐어라. Can you take the garbage out when you leave? 하면 되겠죠. 그래서 garbage는 뭐야? 갈비지. Garbage. Garbage가 뭐야? Garb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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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rbage라고. 그치? Can you take the garbage out when you leave? 그 다음에 No one was hurt. 아무도 안 다쳤죠? 집은 파괴됐죠? Though the house was destroyed, no one was hurt. 비록 그 집은 파괴됐지만 destroyed 되었지만 No one was hurt. It's necessary that we should help the homeless. Homeless의 뜻은 뭐겠어? 집 없는. 필수적이다.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것은. 그래서 겉 만드는 대신데 주어라서 생불이죠. I have heard nothing of him. 나는 그 남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 Since I came here. 내가 여기에 온 이후로. 그래서 얘가 내 중에 뭔지 이제 안 물어도 되겠지. 네. 그치?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야. 여기 쉼표가 있는 걸로 봐서. 네 단어, 세 단어? 네 단어. If you don't leave now. 'You will miss a train.' 세 단어 하려면 'Unless you leave now, you will miss a train.' 오케이, 하나 더 있죠? 준비됐죠? 해주세요. 시간이 걸린답니다. 해주세요. 아, if 아, 왜? 아, 선생님 전화 왔어요. 잠깐만. 당만 보고 나온 거죠, 저거. 맘대로
뭐 같은 걸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여기 다 써 있는데 같은 걸 또 하지 않을 거고. 어떤 문법을 사용한 거예요? 저요. 접속사. 전치사.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뭐. or을 쓰는 건 아는데 명령문 and 명령문 or 아니니? 맞아요. 어? 명령문은 뭐로 시작해야 되는데? 동사요. 근데 you는 도대체 왜 넣는 건데? 아, 어? 그리고 you don't live now? 네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지 않는다면 너는 기차를 놓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까? Leave now! 지금 출발해라! 아니면 너는 기차를 놓칠 거야. 어? 뭐를 뭐 100% 시원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없고 전부 조금씩 조금씩 틀리고 있나? 어? 똥 싸다 만 거 같아. 네 인생의 모든 똥이 다 싸다 만 똥 같다고. 깔끔하게 좀 다 싸고 좀 똥을 닦고. 너는 변비냐? 시작도 못하냐? 어? 똥이 안 나와요. 어? 내밀지도 못해. 어?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거요 시컨 다 얘기했는데. 물론 뭐 시간이 필요해서 하는 얘기겠지. 근데 내가 왜 자꾸 너한 너 네가 계속 눈에 띄어. 계속 너한테 시키고 싶다고 뭔가를. 왠지 알아? 자꾸 네 정신이 저기에 어디 출타해 갖고 계신 게 자꾸 내 눈에 보이니까. 어?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고학년 올라가고요.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고등학생이 됩니다. 어? 도희 너 초딩 때부터 봤는데 네가 좀 늦대는 건 내가 알거든. 근데 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제 좀 정신 차릴 때도 됐어. 네 나이에 맞게. 으이?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You should learn English. 너는 영어를 배워야만 한다. Because it is used everywhere. 그것이 모든 곳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English is used everywhere. So you should learn it. 영어는 모든 곳에 사용되고 있어. 그러므로 너는 그것을 배워야만 해. I read a book이 아니고 이쪽이 마음에 안 드는데 I read a book while I read 난 독서한다 자면 잡는다 before가 좋겠죠 나는 독서한다 내가 잠들기 전에 before I fall asleep I fall asleep 난 잠든다 after I read a book 내가 독서한 후에 자 그래서 3번 문제 두 개는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두 가지 접속사 because 와 so, before 와 after 그 다음에 3번 문제 나 같으면 뭐도 내고 싶었겠다? 뭐하고 뭐? 도하고 but도 여기에 넣어주면 좋겠죠 도를 쓰는 것과 but 쓰는 것들 쓰는 위치는 달라진다 어쨌든 꼭 because만 가지고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 because 쓸 표현을 so를 쓸 수도 있다 before 쓸 표현을 after로도 가능하다 미추진 부분을 관로안의 말로 바꿔 문장을 다시 쓸 때 빈칸을 만지면 not only Anna but also sister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Anna 뿐만 아니라 그녀의 여자 형제 또한 드럼 연주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결국 둘 다 관심 있는 거야 누구 한 명은 관심 없는 거야 둘 다 관심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 누가 관심이 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다? Anna's sister가 관심이 있다는 걸 더 강조하고 있는데 both를 쓰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both 쓴 거는 both 난 속네
당연히 얘는 day 취급해줘야 되겠죠. Both day and B는 day 취급한다. 나머지는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 뭐야 이건 뜻은 달라지는데요? 뭐 뜻은 달라져도 할 수 없네. 뭐 이걸 쓰라 했으니까. 예를 썼을 때는 either Anna, 아 N인가요? Anna였나? N이었나? Anna였구나. 네. Or her sister. 한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is.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은 Anna와 그녀의 시스터 둘 중 한 명이 드럼 연주에 관심 있다는 뜻으로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both를 썼을 때하고 not only A but also B 또는 her sister as well as Anna도 전부 다 의미는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세 문장 전부 다 드럼 연주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both를 쓰나 not only A but also B를 쓰나 B as well as A를 쓰나 다 똑같은 뜻인데 근데 either를 썼을 때 neither를 썼을 때 뜻이 달라지죠. 이건 둘 중 한 명만 관심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neither를 사용하면 일단 사용 완성된 문장은 neither, Anna, nor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된다? 둘 다 관심 없다 라는 해석이 된다. neither Anna nor her sister is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How about you? Are you interested in playing the drums? 네. 오. 진짜 저밖에 했어? 누나 같은 좋은 난 진짜 처방한데 아빠 집에서 요즘에 드럼이 있어. 미안한데 드럼 3년배웠어. 너 첫 번째 I have played the drums가 아니고 I have learned. 오케이? 누나한테 배웠어. 근데 생각해 누나한테 배웠대. 드럼 전공이라고. 드럼 전공이라고 대학에서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 맞지? 막 헤드뱅잉 막 하면서 Everybody knows it.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 Antarctica is a continent. 뭐래? 아프리카는 아타티카? 아트라티카인가? 맞아. 남극은 아 대륙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뭔가 단어 앞에 ant를 붙이면 anti가 되죠. 여기 뭐가 보이냐? 아크티카가 보이지만 아크티카란 단어는 없고요. 아크틱이 보입니다. 아크틱. 아크틱은 뭘까? 차가운? 덥지 않아? 아크틱은 북극의란 뜻이죠. 아크티카는 왜 없냐 하면 북극은 대륙이 아니니까 아크틱시라고 그러죠. 그냥 아크틱시. 아크틱시는 뭐겠어? 북극해. 북극해겠죠. 아크틱시의 반대말은 반대되는 위치에 안탁티카가 있습니다. 남극? 예. Everybody knows it. Antarctica is a continent. But 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좀 이따 여기에 뭐가 생략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It's also desert. 얘를 뭐라고 읽었을 때 무슨 뜻이고 뭐라고 읽었을 때 무슨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It rarely rains or snows here. Snows there. Rarely는 제가 알려드린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ly를 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rarely의 뜻은 충분히 아실 거고요. 그렇다면 rarely하고 같은 말 내가 가르쳐준 적이 있는데 걔는 h로 시작하는 녀석이 있고 s로 시작하는 녀석이 있죠. 아, but there is a lot of wind. 그러나 뭐 바람 엄청 분다고 얘기했고요. In fact, Antarctica is the coldest desert in the world. And here's another strange fact. Momo, 90% of the world's fresh water is there. Boom. You can't drink it on 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arely 하고 같은 말 H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죠? Hidden? 아닌데? 뭐지? 프러글리 또 뭐? 셀덤. 셀덤. Rarely, hardly, seldom. 전부 다 무슨 부사? 빈도 부사. 내 안에 뭐 있다? 그래서 it rarely rains or snows there 의 뜻은 희귀하게 가끔.
거의 비 또는 눈이 거기에 내리지 않는다. 거의 무모하지 않는 내 안에 낮 있다. 오케이. 그래서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남극은 대륙입니다. Antarctica is a continent입니다. But 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생략된 거 어디에 뭐죠? Something이랑 you 사이에 재밌어. 뭐하는 놈인데? 겁 만드는 대시오. 뭔 겁 만드는 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관계대명사 대 접속사 아니고요. 그러나 뭐가 있다? 뭔가가 있다. 뭔가란 뭔가인데 어떤 뭔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아 누구나 남극이 대륙인 건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But here's something you do not know. Antarctica is also a desert. 남극은 또한 뭐이기도 하다? 사막. 오케이, 얘를 desert라고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무슨 뜻이니까. 사막. 근데 얘를 어떻게 읽으면? 디저트? 디저트라고 읽으면 뭐다? 디저트 같은 소리 후식. 하고 있네. 후식? 아 후식 얘다 후식 디저트 얘를 디저트라고 읽으면 뭐? 버리다. 아 뭐 똑띠 알고 있는 게 없어. 냄새만 맡았어 전부 다. 후박 겉핥기야. 응? 언제까지 수박 겉만 핥고 있을 건데? 어? 언제 스스로 쪼개갖고 먹을 건데? 그래갖고 평생 수박 맛이 뭔지 알기나 하겠나? 어? Antarctica is also a desert. 남극은 또한 사막이기도 합니다. 사막이니까 it rarely rains or snows there. 거기에는 거의 비 또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But there is a lot of wind. 그러나 바람은 많습니다. In fact, 사실은 Antarctica is a cold desert. 남극은 가장 추운 사막입니다. In the world, 세계에서. And here's another strange fact. 그리고 이상한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More of 9% of 그래서 함장 쏘라 얼마 좀 말 넣어라. 여기는 전 세계 90%. 여기에 보면 세계의 뭐 보니까 90% 민물이요. 민물. Fresh water를 신선한 물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민물입니다. 신선한 물하고는 달라요. Okay, fresh water의 반대말은 Salty water. Salty water의 뜻은 짠물, 바닷물. 바닷물이라고 해야 돼. 짠물이 아니야. 바닷물이야. 각시하네. Fresh water, 민물. Salty water, 해수. 해수 담수. 예, 담수. 세계 담수의 90%가 거기에 있지만이 좋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you can't drink it이란 말이 나와요. 뭐 너무 쉬운 얘기. 이게 뭐 어느덧 strange fact야. Because 그냥 먹으면 되잖아. It's all ice. 그게 전부 다 뭐이기 때문에? 얼음이기 때문에. You can't drink it because it's all ice. 모두 얼음이. 비어도 마시면 안 되잖아. 응? 뭐라고? 비어 같은 거. 마시면 안 되지 않냐고? 네. 얼음은 마시면 안 되겠지. 아 이게 물일 때도 비어. 빙어? 먹어도 옛날에 되지. 옛날에 막 바이러스 같은 거 얼려냈었어. 아, 오, 책 좀 읽었어. 어, 그렇죠. 책 좀 읽었어. 자, A하고 B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이 it이 지금 뭐 대시고 왔어? 이거 대시고 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everybody knows that Antarctica is a continent 하면 되겠죠. it 품사가 명사죠. 그러면 이 자리에 얘를 가지고 올 때는 무슨 절이 돼야 되고 명사. 명사절이 돼야 되겠고 겁 만드는 대를 쓰면 되겠죠. 또 설마 답을 everybody knows it that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 everybody knows that Antarctica is a continent.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고요. 접속사 파트 이제 완료라고 써도 되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부정사 파트 C
진행할 건데요. 진행 부동산 아파트 조금 진도 나갔었어요. 거기 뭐 숙제할 거, 문제 풀이할 거 있다면 풀어서 다음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